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바이러스에 걸렸다. 빨리 여기서 이 도시에서 나가야 돼. 정부는 바이러스 대피소 지하 벙커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빨리 벙커로 대피해야 돼. 저기 벙커가 보이는구만. 여기가 그 대피하는 그 벙커가 맞죠? 네, 맞습니다. 빨리 빨리 들어가야 돼. 이 세상은 위험하다고. 무섭잖아. 여기 있으면은 그래도 안전할 거야. 나도 바이러스에 걸려서 좀비가 되기 싫다고. 도망가야 돼. 이거 뭐야? 어? 빨간색에 서서 직원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쇼? 저는 잉유맨이고요. 나이는 28살입니다. 네, 하루에 손은 몇 번 씻소? 저는 손을 하루에 한 번? 한 번? 아니, 저 진짜 아니에요. 아, 진짜 저 그런 거 아니에요. 밥을 삼시세끼를 먹으면서 단 한 번만 손을 닦는다고 하였소. 아, 저는 난 통과 못해요. 아, 그러면 잘 씻겠습니다. 저 화장실 갈 때는 꼭 손 씻는다고요. 자세히 보니까 얼굴이 굉장히 바이러스에 걸린 얼굴인데. 제가 못생겼다는 거죠? 일단 안에 들어가서 직원들과 사람들의 지시를 잘 따르도록 하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아무리 봐도 바이러스인데. 아, 아니에요. 진짜 저 좀비 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면 마스크 미착용 시 출입 불가? 마스크를 주겠지. 됐다, 열렸다. 여기 마스크가 있다. 마스크 쓰고. 야,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지하 벙커구나. 시설이 엄청 좋은데? 아, 안녕하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아, 저 진짜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저 기침도 안 하고, 콧물도 안 나오고, 진짜 괜찮아요. 그게 아니라 바이러스도 바이러스지만. 네. 그 못생기 몰르면 어쩌려고요? 아이씨. 알겠습니다. 근데 당신이 더 못생긴 것 같은데. 나가! 어쨌든 네. 여기 들어온 이상 검사를 마쳐야 해요. 접수처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내가 만약 바이러스에 걸린 건 어떡하지? 아, 그렇진 않겠지. 접수처다. 안녕하세요. 저 대피한 시민인데요. 얼굴을 보니 응급한 저구만. 많이 다치셨군요. 따라오세요. 아닌데? 진짜 아닌데? 빨리 이쪽으로 와서 환자복으로 갈아입으세요. 저 진짜 하나도 안 아픈데? 따라오세요. 응급한 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진료실인가요? 들어오세요. 왜 문을 닫으세요? 저 진짜 멀쩡한 사람인데요? 옆에 앉아보세요. 아, 네. 네, 앉았어요. 네, 그래. 보니까, 교통사고를 얼굴에 정면으로 맞으셨다고? 아니, 무슨 소리예요? 바이러스 때문에 여기 대피한 건데 교통사고가 왜 나와요? 돌팔이죠? 큰일 났구만. 이거 안 되겠어. 따라오세요. 네? 이 환자 아직 안 되겠어. 너무 심하게 다친 것 같아. 들어가세요. 앞으로 여기서 15년 동안은 얼굴이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네? 그럼 이번. 저기요, 문 열어주세요. 뭐야 여기. 벙커 잘못 들어왔나 봐. 사람도 나밖에 없고 나 이제 몰래 지켜보고 있어. 이 설마 스쿼드들 아니야? 무서워. 화장실에 숨어 있을. 기분이 좋으니 한번 산책을 나갈 기회를 주죠. 화장실에 숨어 있을 거야. 뭐야? 이 화장실 왜 변기밖에 없는 거야? 아저씨, 그리고 선생님, 이 화장실 위생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누가 오줌 싸고 안 내렸어요? 아유, 오줌이 노란색. 당신은 바이러스 감염자군. 따라와. 무슨 소리예요? 저 오줌 싸지도 않았는데. 단간. 단간. 예예예. 예, 예. 빨리 이 환자 클럽으로 데려가게. 클럽이요? 그 클럽이 뭔데요? 알겠습니다. 물리치료 시작이네. 무슨 소리야? 저 아픈데 클럽이 어딘데요? 뭐 약간 뭐 그런 병원 클럽 같은 건가?
병원... 이렇게 아픈 환자는 물리치료가 급선무네.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는데 저기 간호사님. 네? 도대체 무슨 클럽을 말하는 거예요? 가보시면 알아요. 아 네. 클럽? 그게 무슨 소리지? 내일 꼭 가져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 뭐야? 물리치료 시작입니다. 아 제가 그럼 DJ 할게요. DJ. 오케이. 오늘 새로 들어온 환자가 좀 놀 줄 아는 사람이구만. 음악 큐. 허리케인 펌펌. 아 이렇게 하면 정말 바이러스가 물리칠 수 있나요? 그렇죠. 신나는 에너지를 물리치료에 쏟는 겁니다. 자, 여기 콜라도 판다. 콜라 한 잔 주세요. 에, 바텐더 늘 먹던 걸로. 저는 술로 주세요. 뭐야, 술을 먹는다고? 근무 중에 술을 먹다니 단간. 역시 배웠구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은 마셔도 됩니다. 아무래도 지하 벙커에 사람이 남아꼈고 이상한 데 들어온 게 분명해. 아 여기 나갈 거야. 아 뭐야 TV도 있잖아. 아 TV도 봐주고. 아 이게 뭐야 회의실이라고? 이건 뭐죠? 회의하는 곳이네? 이제 대책을 강구하는 겁니다. 당신 같은 못생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잘생기게 할 수 있는지. 아 근데 선생님도 지금 바이러스에 심각하게 걸리신 거 아닌가요? 에? 아, 안 되겠어. 나 이 벙커에서 도망칠 거야. 말리지 마세요. 으아, 도망가야 돼. 여기 이상한 곳이야. 빨리 도망가야 돼. 왜 도망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여기 같이 천국 같은 곳이 어디 있다고. 여기 뭐야? 여기는 숙소인가 봐요. 네, 그렇죠. 여기는 바로 숙소입니다. 오, 위에 엄청 좋아 보이는 방이 있어. 여기는 VIP도 마실 수 있는 VIP 룸입니다. 저희는 들어갈 수 없나요? 저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됐다. 와, VIP룸 치고는 너무 감옥 같은데요? 지금같이 위험한 시국에 이렇게 개인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모르세요? 네, 죄송합니다. 구독. 식당이다. 식당이네요. 여기 딱 앉아서 식사도 할 수 있는 곳이군요. 그럼 저 샤워 좀 하고 올게요.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여기 대충 만든 샤워실이 있네. 잠깐만. 여기에 비밀의 사다리. 이 공간은 뭐죠? 오이, 그곳은 들어가면 안 돼. 뭐야? 절대 안 돼. 이 공간 분명히 수상한 게 있어. 분명히. 들어가면 안 된다고. 안에 엄청난 게 있을 거야. 분명. 여기는 분명 이상한 공간이실 거야. 분명히 이거는. 설마? 막 사람들이 다 갇혀 있는 거 아니야? 뭐야? 아니 엄청 좋은 최신형 PC방이잖아. 오해해서 죄송해요. PC방도 있군요. 시설이 엄청 좋아요. 들켜버렸군. 지상낙원을 말이야. PC방도 있고 살기 좋은 곳이었네. 와 여긴 엘리베이터도 있네요. 근데 엘리베이터 고장났나보다. 올 때가 됐는데. 뭐야 그냥 걸어 올라가야겠다. 자 그럼 저 샤워하러 갈게요. 샤워해야지. 자 보지 마세요. 커튼 찍을 거야. 저기 남탁인데요. 왜 따라오시지 저분? 간간 정신 차리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옷도 갈아입고요. 뭐야 내가 들어갔네. 뭐야 녀석. 저를 여기다 왜 가두시는 거예요 녀석. 내가 빨리 돈 가져오라고 했지. 저기 왜 쳐다보세요. 들어가세요 진짜. 저는 그저 간호사로서 의무를 다할 뿐입니다. 간호사님 들어가세요. 왜 쳐다보는 거야. 들어가. 됐다 갑시다. 자 이제 샤워 좀 하고 몸을 깨끗이 씻어야지 바이러스가 안 걸린다고요. 슉슉슉 씻어야지. 씻고 이 샤워기도 엄청 다양하네. 이 벙커 진짜 최고급이 맞구나. 와, 물 나온다. 따뜻한 물. 차가운 물로 바꾸기? 차가운 물로 바꾸시면 어떡해요? 다시 뜨거운 물로 바꾸기. 됐다. 딱 저기요.
아 저기요 강사님. 아 진짜 수상해요. 아니 저는 바이러스가 있나 없나 계속 감시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아 그렇구나. 아 저 근데 여기는 뭐예요? 그룹 대피소. 어? 아 나만 들어갈 수 있나 보네? 와 여기 뭐야? 어떻게 들어갔지? 어? 여기 엄청난 공간이 있는데요? 이게 뭐죠? 어디가? 거긴 우리도 못 들어가 본 곳이라고. 이거 완전 비밀 공간인가 봐요 여기. 뭐야 이거 이것도 입고 가야 돼? 되게 수상한데요? 어 갑자기 제가 대머리가 됐어요. 뭐야 이건? 아니? 요거 미사일인데요? 핵폭탄이 여기 있는데요? 만지지 마. 아 여기서 미사일을 쏘는 거였구나. 아 진짜 엄청난 공간이었네. 아 그러면은 딴 데도 가봐야지. 여기 되게 재밌네요 선생님들. 네, 벙커 나오도록 하세요. 벙커 오길 잘했다. 재밌다 재밌다. 나오세요. 좋아요. 딴 데도 놀러 가야지. 와, 저 잠깐 마스크도 쓰고 올게요. 안 되겠고, 당신은 너무 고위 위험자야. 따라오도록 해. 네? 이거 저것을 들쑤시고 다니는 게 마음에 안 들었는구만. 아니, 제가 왜 뭐 위험자예요? 저 멀쩡하다고요. 저 그리고 기침도 안 하고 바이러스도 안 걸린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는데 저보고 왜 위험하다는 건지. 얼굴이 건강하지 않잖아. 진짜 아닌데. 아치! 어? 응? 어? 어? 안 되겠어. 일로 들어와. 어, 아치! 아, 기침 왜 나오지? 잠깐만. 좀 열도 있는 것 같고, 몸이 좀, 이게 뭐 하는 곳이에요? 되겠어.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해서 백신을 만드는 곳이구나. 여긴 뭐죠? 선생님? 안에는 너무 많은 곳을 알았네. 에? 내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겠네. 안 돼! 안 돼! 자 이렇게 바이러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 얼굴이 노예예요. 자 난 진짜 감염됐구만. 저희가 난 얼굴이 노란색으로 되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 안돼 감염되나. 오지밥 지구입니다. 나의 아이디가 빨간색이다. 보이나? 나는 안돼 도망쳐. 나는 감염자다. 너네들을 감염시키기 위해서 왔지. 끼끼끼끼끼끼끼 거기 서라. 도망쳐. 스폰지밥 증후군이냐. 스폰지밥 됐다. 오케이 문 닫고 자가격리 하겠습니다. 아유 여러분들 안녕.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